전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이다. 조선과 아시가 있다다고 봤더니 수로 무려 1만이 죽었어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.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. 전군 출정하라. 네,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선배님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 붙어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약에 아주 작은 역할일지라도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. 그리고 하면서 현장에서 또 정말 이제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페이스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공부가 됐고 그게 또 저에게 많은 영감과 자극이 됐고요. 또 제가 맡았던 그 외군이 사실 사무라이라던가 그 지금까지 봐왔던 캐릭터는 칼을 쓴다거나 하는데 그 당시에 칼을 내려놓고 총을 잡게 되는 그 과도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 정신이 굉장하고 또 그 칼을 절대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을 제가 봐왔고 또 지금도 칼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라는 역할이 어떻게 그렇게 저격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배경에 대해서 혼자 상상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잔인하기도 합니다. 하루라는 역할이. 하지만 저는 외군의 입장에 서서 한편으로 바라보자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참 나쁜 놈이다 혹은 그러지 마라 참 잔인하다 잔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저는 참 칭찬이고 성공이지 않나 싶습니다.